새우를 쪄서 먹겠습니다. 물에 씻어야지. 아우, 새우가 어디서 이렇게 말렸대요? 이건 한 사람이 만져야 돼. 저기 저걸 이렇게 적어놓고는 이거 두 번 딸리게 주더라고. 우리 힘내자. 안 살걸? 안 살걸? 뭐가요? 포도. 아, 안 사, 안 사. 아, 그걸 주는 데요? 새우를 소금물에 씻겠습니다. 이것도 찡기라고 한번 손 씻으려면 화장실 새우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안쳤습니다. 찡기 해줄게요. 기계처럼 칼질도 잘합니다. 채칼보다 더 낫네. 채칼 수준의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. 파가 있나? 뜯어봐야지. 탑불이 쪽. 여기가 가지만 넣을 거지. 새우가 다 쪄졌습니다. 이거 이제 가지 먹을 거고요. 가지가 몸통이 살이 엄청 쪘어. 파가 없어서 멸떡님하고 김 작가님은 파 공수하러 갔습니다. 가지 먹고 있습니다. 밤하고 가지 먹고 있습니다. 가지가 맛있게 볶아졌습니다. 이거 고춧가루 다 쓰고서 넣어야 돼. 저거 이제 막 저거 안 넣었잖아. 마늘. 마늘하고 파. 마늘은 파. 넣고 파. 파는 여기 있어. 파 그거 넣고? 네. 이거 넣어. 그거는 저기다 넣고 인생길에. 야, 이 양으로 가지고 가라. 뭐예요? 이 끼어 있다. 자, 볼까요? 뭐 생채 무치고? 뭐 생채? 이제 뭐야? 또 새총 소리 난다.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해. 매워서. 그래, 안 매운 고춧가루라. 고춧가루로 먼저 색을 입힌 다음. 소금간 아까 해놓은 거 이렇게 또 넣어야지. 조금 넣어야지. 담수씨. 네. 허리 종이 하나 이렇게 넣어봐. 잠깐만요. 파마늘. 마늘 넣고, 파 넣고, 파 넣고. 자, 깨. 왔나? 언제 왔는데? 언제 왔는데? 아까 왔는데. 왜? 기척을 해야지. 그러니까.
아니 기척이 없으니까 아직 안 온 줄 알았지. 금방 거 갔다 왔는데 지금 혼자 있어. 와 바람처럼 들어왔네. 모생채 끝. 끝. 마생채 됐습니다. 자 오늘은 새우찜에 무생채 가지볶음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. 네,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